달걀부탁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요 꽃코사지 화분에다가 요 옐로우 멜로우를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옐로우 멜로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좋아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요 옐로우 멜로우가 제가 언제 예쁜지 알았냐면 예전에 그 세종다육에 갔을 때 옐로우 멜로우 대품을 제가 봤거든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장님한테 그 다육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옐로우 멜로우라고 했어요. 오, 이 흙도 저 굉장히 좋네요. 이런 흙 진짜 너무 좋아요. 마른 잎을 정리를 합니다. 목대 있게 자라는 옐로우 멜로우. 그리고서는 나중에 프리티 다육에 갔을 때 옐로우 멜로우가 소품으로 엄청 예쁜 아가가 와서 제가 그때 보고 알았어요. 오, 요 얘기가 엄청 실이 예쁜 애기구나 라는 걸.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요 다육을 보면 제가 하나씩 하나씩 들여서 이렇게 분갈이를 합니다. 너무 예쁜 옐로우 멜로우. 제가 이제 이거 분갈이 마치면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제가 영상이 한 번씩 나가고 나면은 그 여기 프리티 다육 사장님께 제가 키우고 있는 옐로우 멜로우 그거 사고 싶다는 문의가 그렇게 들어온다고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어디를 앞으로 하면 될까요? 큰 얼굴이 있는 애를 앞으로 해서 심으면 되겠죠? 뿌리가 아주 좋아요. 네, 뿌리 이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깔망을 깔고요. 화분이 저는 옐로우 멜로우를 크게 큰 화분에다가는 안 심고 좀 딱 맞는 화분에다가 심는 편이거든요. 근데 옐로우 멜로우도 여러분 대품으로 큽니다. 자, 여기다도 화분이 상대적으로 깜짝이야. 화분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배수를 따로 두껍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잎꼬지가 하나씩 나오면은 분갈이 하다 떨어뜨리는 잎들이 이렇게 나오면 제가 옐로우 멜로우를 요 화분에 넣고요. 얼굴을 좀 최대한 얼굴밥이 많은 쪽을 얼굴로 이렇게 삼아서 네. 상토 성분이 조금 많은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화분이 작으니까 요의 입장에서는 뭐 콩분이나 다름없는 그런 작은 화분이어서 제가 그렇게 해줍니다. 화분의 사이즈, 그 다음에 다육이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그 배양토의 성분 비율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따로 섞지 않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는 상토가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래로 막 가라앉으니까 입자가 작아서. 숟가락 갖고 밀어 넣습니다. 물을 먹였더니 애기들이 짱짱해갖고 무서워요.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물 먹이는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래요. 마음은 편해요. 대신에 얘 물 안 줘도 되니까. 사실 분갈이 하고 나서 한 뭐 열흘 있다, 보름 있다, 일주일 있다 그 물 주는 텀을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편한데 대신에 분갈이 할 때 얘 수영이 아래로 살짝 그 좀 벌어지는 수영이어서 이 흙 속에다가 제가 휴가토 하나로 수영을 조금 조정을 해봅니다. 좀 모아지게. 적심자국이 안 보이게, 적심군생입니다. 적심자국이 안 보이게.
얘도 휴가토를 넣어서 살짝 교정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휴가토는 여러분 그 옥수수 뽕태기 마냥 가볍습니다. 미리 상토 그 화분 속에다 미리 넣어가지고 이 교정하는 돌이 안 보이게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저는 지금 그렇게 못했네요. 요아가도 살짝 좀 교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휴가토가 여러분 그 마사는 되게 거칠거칠해갖고 목대에 상처를 남길 수 있는데 휴가토는 괴어놓으면은 부들부들 동글동글 해갖고 상처가 안 나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약간 불편해. 뭔가 모르게 조금 불편하네. 뭐 어떡해. 한쪽으로 살짝 한쪽으로 여기가 뭐가 하나가 이렇게 빵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네. 약간 불편한 수영이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전히 약간 불편한 여기가 제가 지금 있는 이 키핑장이요. 철새들이 그렇게 많이 날아다녀요. 그래갖고 듣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어제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술인지 뭐 맨지 막 그 여기 하우스 위를 막 빙빙 돌면서 날아다니는데 그 소리가 참 예쁘더라고요. 마감돌을 억지로 지금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도 그냥 빡빡하게 많이 이렇게 해갖고 포사지에 낀 돌 상처도 좀 빼고요. 분갈이 마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옐로우 멜로우 분갈이 영상 여기에서 마쳤습니다. 제가 보니까 옐로우 멜로우를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옐로우 멜로우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자, 여기도 옐로우 멜로우. 자, 옐로우 멜로우 이렇게 물들어요, 여러분. 요녀석은 지금 분갈이 하고 나서 지금 한참 됐어요. 한참 돼갖고 지금 이렇게 다져지고 있는 상태고 사실 처음 왔을 때도 저렇게 야무지게 예쁜 모습이긴 했는데요. 저렇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저렇게 예쁜 색감으로 물들일게요. 사실 옐로우 멜로우는 제가 지금 이거 이외에도 한 두세 포트 정도 더 키우고 있는데 그 녀석들은 화분이 크다 보니까 무거지기보다는 성장을 하고 있는 성장세에 있어서 색감이 이 아이처럼 이렇게 예쁘게 들지는 않았습니다. 맑고 투명한 핑크빛으로 물드는 옐로우 멜로우 분갈이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